네, 평양냉면이 먹는 장면이 나오네요. 갑자기 먹고 싶어졌어요. 네, 6.25에 평양냉면 쳐봤더니 없더라고. 혹시 몰라서 배민도 떴거든요. 근데 없어요. 그래서 옥류동 가려했더니 밑에 을밀대 일산점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것 같거든요. 저장 보니까 1055명까지 저장되어 있어요. 여기를 가볼게요. 예, 지금 저는 을밀대 평양냉면 집에 왔습니다. 지금 조금 늦은 시간이라 빨리 들어갈게요. 봉지가 아 여기다 그냥 아 집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. 그런 육수랑은 조금 더 심심한 맛.
예, 저는 지금 을밀대에서 평양냉면이랑 육두우전을 먹고 왔어요. 을밀대라는 그 지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먹어봤는데 우선은 전반적으로 간이 더 심심해요.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잖아요, 평양냉면에 대해서.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맛이 너무 심심하다, 뭐 걸레밥물이다 막 이런 말들이 있어서 좀 걱정돼서 안 먹었었는데, 이번에 그 TV에서 보고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급하게 먹으러 왔습니다. 별로 말씀드리자면 생각보다 맛있고, 간은 겨자랑 뭐 이런 거 소스를 통해서 분명히 커버가 될 건데, 그냥 오리지널 맛을 느끼고 싶으면 좀 먹다가 나중에 너무 심심하면 겨자를 넣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우선은 평양냉면은 13,000원이에요 생각보다 조금 비싼 가격이고, 육두전 10,000원에서 23,000원이 들었습니다. 여기 그 일산 킹텍스 대화 쪽에 있는 을밀대라는 곳인데,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 평양냉면 찾아보셔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음식이네요. 계속 생각난다고 하는데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랑 면을 좋아하다 보니까. 함흥냉면이냐 평양냉면이냐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함흥냉면이에요. 근데 한 번은 먹어볼 만한 것 같아요. 이거는 맛이 특이해서.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또 맛있는 음식 먹으면 영상 키도록 할게요. 그럼 안녕.